시효정 주는 거 아세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도 막 성접대 리스트 뭐 그런 특종 잡으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는 트루스토리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진정한 신문사로 거듭나고 막 후배 기자들도 들여놓고 번듯한 빌딩으로 이사도 가고. 너 저기 뭐야 그 특종 잡고 싶다면서. 그러려면 가서 이 진실을 밝히는 기사 같은 걸 써야 되지 않겠니? 아, 기자를 쓰고 싶어도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쓰죠. 혹시 저 지방대 나왔다고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이제 승현아, 이 소설을 한번 써봐봐. 어? 그럼 그게 기사가 되는 거야. 실제 주소는 바로 여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무단 침입이에요. 가서 집주인 불러올 테니까 기다려요. 집주인 부르는 동안 범인 도망가면? 그래도 절대로 안 돼요. 조심해. 잔뜩 어질러 있어. 아, 참 빨리 얘기해 주네. 무슨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봐봐요.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최승윤? 맞아요. 기자예요, 기자. 기자가 여기 웬일이에요? 그게 여기 살던 백영수 씨랑 취재차 인터뷰를 했었어요. 며칠 전 누군가 컴퓨터로 스토킹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무서워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휴대폰도 안 받고 집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랑 만났었는데. 그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고요? 네. 그 컴퓨터 마우스가 저절로 움직이면서 막 자꾸 이상한 음악 틀고 사진 보내고 괴롭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백영선은 왜 취재한 거예요? 스토킹 때문에 취재한 건가? 스토킹 때문은 아니었고요. 그 신유정 일주기 특집 기사 준비하는데 백영서 씨 코멘트 따고 싶어서 연락했었거든요. 백영서 씨가 신효정과 관련이 있었나요? 왜 취재를 한 거죠? 신진유라고 그 신효정 성접대 루머 퍼졌을 때 신효정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모임의 운영자였거든요. 아까 그 벽에 남겨진 낙서들 아무래도 악성 댓글 같지 않았어요? 설마 그것 때문에 백영서 씨가 죽은 건가요? 그만 돌아가셔도 됩니다. 협조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죠. 트루스토리 인터넷 신문인가? 왜요? 뭐 인터넷 신문이라고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이래봬도 인터넷에선 꽤 잘 나가는 신문사거든요. 재밌겠네. 열심히 해봐요. 에? 근데 사건 수사 끝날 때까진 이 사건에 대해서 함구해주세요. 오랜만에 문화생활 한번 하고 오다. 마술사의 꿈 완전 감동. 나 이벤트 당첨돼서 황홀한 경험을 하고 왔음. 너무 행복는 하루였다는. 접속했어요. 어? 뭐가?
그 동영상 올린 아이디 팬텀 0308 그 아이디가 방금 동영상 올린 사이트에 접속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피는 74.207점 야야야 주소 신납동인데요. 뭐예요? 같이 안 갈 거예요? 내 노트북 이 안에 있지. 내 노트북이요? 무슨 소리예요? 하데스 노트북 말이야. 맞아요. 아직 증거물 보관실에 있어요.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해. 난 내 방식대로 할 테니까. 감식반하고 구급차 보내라. 여보세요. 잡았어? 잡았냐고? 아니요. 잡아야 돼. 그 범인이 신효정을 누가 죽였는지 알고 있어. 신효정 아플로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로 알려진 신진효의 운영자였던 백모양에 이어 두 번째 피해자 역시 1년 전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신효정 퇴출 운동을 벌인 적이 있는 정모양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린 학생들 사이에선 신효정 귀신이 아플로들을 죽이고 있다는 괴담이 유행하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불안감에 떠는 네티즌들의 접속에 경찰청 홈페이지는 마비됐고 일선서와 지구대도 몰려드는 문의 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SBC 뉴스 한수연입니다. 가 첨부된 메일 이거였어. 연극 추대권이요? 마술사의 꿈이란 연극이야. 백영서, 정성은 모두 그 연극에 추대받았어. 알아보니까 지금도 공연 중인 연극이야. 악성 코드는요? 나왔어요? 증거물 분석실에 넘겼으니까 결과 나오려면 좀 걸릴 거야. 아이디와 IP는요? 아이디와 IP 모두 그 연극을 공연하는 극단 거였어. 그래서요? 직접 가보려고요? 그럼 앉아서 기다리라고? 가서 이벤트 당첨권 누가 보냈는지 알아봐야지. 같이 가요. 받으십시오. 이거 여기서 보낸 건가요? 예.
여기 이벤트 메일인데요. 당첨되셨습니까? 당첨되셨으면 초대권을 프린트해 오셔야 되는데요. 이 이벤트 메일 발송은 어디서 하는 거죠? 극단 식구들이 보내는데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사무실로 가시면 되는데 지금 공연 시작 직전이라 다들 극장에 계실 텐데. 알겠습니다. 형사님들 아니세요? 여긴 웬일이세요? 연극 보러 왔는데 두 분도 연극 보러 오셨어요? 아니요, 일 때문에 왔어요. 그 악플러 사건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왜요? 또 기사로 쓰시려고요? 아니 그게 저희 그만 가볼게요. 이벤트 담당돼서 왔는데요. 예, 축하드립니다. 초대권은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 메일 언제 왔어요? 며칠 됐는데 왜요? VIP석 따로 자리가 정해져 있나요? D17번석이에요.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들 모두 그 자리에 왔나요? 예, 맞아요. 그렇다면 백영서, 정서은 죽은 사람들 모두 이 자리에 앉은 건가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정말 신유정한테 악플 남긴 적 없어요? 아이, 진짜 그런 적 없다니까요. 분명 백영서, 정선 둘 다 죽기 전에 메일을 받고 이 연극에 와서 저 자리에 앉았어. 이 연극 분명히 뭔가 있어. 오늘도 저희 공연을 보러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본 공연이 시작됩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때론 향기롭게 피어오르기도 하고 때론 뜨겁게 불타오르기도 하며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죠.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들 행복한 사랑을 찾았군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예! 모두들 사랑을 찾아 떠났는데
과연 제 사랑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 사랑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저 정말 혼자 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 말 들어요. 우리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 연극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이벤트였던 거죠. 하지만 피해자들 모두 여기로 왔다 갔어요. 권혁주 팀장님이 한유리를 죽인 용의자를 체포했을 거예요. 일단 그쪽 먼저 확인해보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최승현 기자 노트북 확인해봐. 스토킹 시작됐을 수도 있어. 알았어요. 이벤트 메일이요? 네. 이벤트 메일을 누가 보냈는지 담당자를 지금 만나고 싶은데요. 그 이벤트 메일은 그때그때마다 우리 배우들하고 직원들이 번갈아가면서 보내곤 했는데요. 그럼 그때마다 어떤 직원이 보냈는지 기록을 해놓나요? 아니요. 뭐하러 그런 걸 해놔요? 괜찮죠?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셔도 되는데. 트루스토리, 죽은 하데스가 운영하던 거였죠? 이젠 혼자서 운영하나요? 예, 뭐. 혹시 우리 대표님 아세요? 아니요, 그냥 우연히 한번 만났어요. 이 노트북에서 메일을 열어봤나요? 진짜 괜찮다니까요. 기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밀은 보장해 드릴게요. 아니요, 저 정말 괜찮아요. 그래도 확인해 봐야 돼요. 영장 갖고 오시죠, 그럼.
무슨 일 생기면 진짜 바로 연락 드릴게요. 여보세요? 어디야? 아무 일 없어? 무슨 소리예요? 범인이 널 노리고 있어. 네가 최승은 기자라고 알고 있다고. 지금 어디야? 지하 주차장이요. 빨리 빠져나와. 빨리! 범인이 여길 왔을 거라는 거죠? 내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범인이 노린 건 내가 아니라 최승현 기자예요. 찾았다.